예, 오늘 또 뭐 배우는데, 네. 아, 뻔해요! 오늘 예, 이 상태 제가 축구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가 FC 서울도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FC 서울? 예, 요건 뭡니까?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있다라는 건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회차에. 예. 그럼요, 저 그 상암 연고진건도 알고 있었고, 제가 상암동 살아요. 경기 있는 날 현장에서 티켓 구매해가지고 본 적도 몇 번 있어요. 워낙에나 저는 뭔가 이렇게 선수분들이랑 할 때 까불면은 다친다라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좀 안 까불고 좀 정말로 배우는 자세로 좀 임하면은 뭔가 좀 재밌게 오늘 좀 골 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저희 축구를 좀 스승님이죠? 오늘 1일 스승님. 네, 두 분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허벅지.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FC 서울 정인준 맡고 있고요. 네, 저는 축구 선수 김진규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김진규 코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FC 서울 현역 축구 선수 이현범입니다. 오. 포지션이 그러면은 중앙수비. 아, 중수. 그러면 중수. 저희 바로 줄여버리네. 코치님은 원래 선수 칠 때 어떤? 아, 저는 중앙수비였어요. 중수. 국가대. 네.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왔어요. 아, 장차 한 20년 안에 국가대표 될 선수였어요. 20년 안에? 20년 안에? 아니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입당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와. 코치님은 이제 그거 선수 생활 마치시고 살이 찌신 거예요? 네. 원래 좀 살이 좀 있었어. 아, 묵직한 스타일. 배차가 나랑 다리 맞으니까 중간에서 내 믿으러. 아, 질문이네. 별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소원 있으세요?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나중에 그때 끝나고 MVP 뽑히셔가지고 카메라 어차피 해야 돼요 인터뷰. 미리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랑 해서 좋게 될 거. 나중에 유명해지면 이거 흑역사 될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리고 그냥 좀 다. 재밌게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이거 코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뭐 이렇게 축구를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오늘 일이 조금만 배웠지만 네. 또 나중에 나가셔서 또 이런 걸 좀 잘 써먹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 못 배운 놈들 그리고 FC 서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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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를 마지막 1등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경기 있잖아요. 예, 꼭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잘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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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